신문이고. 쇼핑백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 건 신문입니다. 여긴 다 영자 신문인가? 어, 그건 영어 영자 신문. 이거는 영자 신문이네. 영자 신문이야. 이걸 보면은 영어 같잖아요. 어, 그냥. The union unable to upset apple cart. 그때 읽을 때 굉장히 심중이 와닿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어 총리예요. 응? 블레어 총리. 영국의 블레어 총리. 아, 토니 블레어. 어,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국무총리 시절 때 그렇게 훌륭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 경제, 자기 삶 자체가 힘들죠. 뭔가를 또 보여주시는데요. 오늘이 Tuesday죠? Tuesday, the 13th of December. It is fine day that the sky is high and blue, which the bright sun shining is brightly with smiling more and more up to now. 커피 한 잔 먹고. 영어로 쓴 일기장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남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무너무 다 해갖고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하고 결혼을 취할 필요 없다. 고령의 골드미스답게 패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또 조금 이런 여자들의 그 멋 패션으로 한 이만큼 멋있고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바바리는 입으면 그냥 비가 와도 뭐 평상시에도 그냥 수수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걸 사서 입었는데 요즘에 이게 머니가 에코노미컬이 굉장히 약해갖고 옷을 이제 좀 갖고 입어야 되는데 잘 안 돼갖고. 그런데 이건 옷을 잘 받고 입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동안 갈아입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만한?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또 마이 시큐리티. 이거는 나의 할머니와 꼬박 함께 보낸 하루.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데요. 할머니는 놀랍게도 24시간 동안 1초도 몸을 편히 누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변세 보니까 누워서 잠을 안 주무세요? 안 자요. 그런 데서 누워서 잠을 안 자요. 아니. 누워서 잠을 사람이 자야 피로도 풀리고. 그게 물론 알죠. 그걸 몰라서 안 자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나의 상황이 그걸 not permit. 게다가 오늘 먹은 거라곤 커피 한 잔이 전부입니다. 아니 오늘 한 끼도 안 드셨잖아요. 아니 같이 가서 식사 함께 하세요. 아 글쎄 편안하게 그냥. 그것이 내가 편안하니까. 내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안 드시는 게? 네네. 제작진의 식사 제의도 거절하고 할머니는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참 생활한 지가 뭐 한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눕지도 씻지도 못하는 생활을 10년째 반복하고 있다는데요. 특이한 생활 방식으로 이 일대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6년 전에도 할머니는 주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뭐 하던데 옆집이라든가 뭐 앞에 집 옆에 집 전부 다 24시간 커피숍을 했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녁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낮에 1시나 2시에 와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니까 굉장히 이 사업하는데도 손해가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쫓겨났죠. 한 장소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일주일. 할 수 없이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지금의 커피 전문점에 둥지를 틀게 된 거라는데요.